그건 실제 돈이에요? 네. 은사래. 돈 만들어 내는 거이구나. 우와. 우와, 우와. 어머. 저 처음 봐요. 우와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한국조평사 화폐본부에서 마스코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현입니다. 마스코트를 담당하는. 아이고. 야, 본인이 마스코트라고. 약간 여유가 있어요. 뭐지? 이것도 업무 중에 하나인가요? 금붕어다. 물고기 밥도 줘야 되는 게 이제 이 일의 하나입니다. 그래서 팔운동을 했나? 그래서 팔운동을. 커피 머신 때문에. 오우, 팔 근육과. 아까 운동했던 모습이랑은 예, 많이 좀 상반되죠? 그 루틴이 있으신가 봐요, 하루의 루틴이. 막내죠, 뭐. 네, 제일 막 제일 어린 사람이죠. 입사 몇 년 차? 입사 8년 차. 8년 동안 막내 생활하셨어요. 그런 거네. 아이고, 8년 막내는 어떻게 고생하셨겠어요. 야. 이제 원래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사무직으로 올라왔는데, 그래도 이제 현장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보는 시야가 제 기계와 제 제품만 보게 되는데, 사무직으로 가게 되면은 더 넓은 그런 일정, 전체 일정이라든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제일 빨리 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더 많은 걸 알고 싶고 지원해서 뭐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사무적으로도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는지 약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네요. 벌써부터 약간 눈높이가 좀 뭐 사장님 쪽으로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사장까지 갈 수 있으면 가야죠. 갈 수 있으면 가야죠. 예예예. 예, 예. 어디 가신다? 아, 여기는 보안구역이라 촬영이 조금 불가능해. 근데 궁금해. 와. 네, 아, 좀 같이 좀 봅시다. 왜 지폐 만드는 종이는 특수 종인 거 아시잖아요. 그렇죠. 네, 잘 젖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복사를 하게 되면은 뒤에 사본과 카피라는 문자가 뜨게 되는 그런 복사방의 용지와,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갈 때 필요한 그런 여권들을 제가 담당해서 생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.